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믹스 파이낸스 어카이 등등 공부해오고 있는 미국 투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 항상 참고만 해주십시오. Yeah,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 가을 하늘이에요. 하늘이 파랗고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저도 아침 방송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또 보일러공이 와가지고요. 파이프 수리 작업을 하루 종일 시끄럽게 잘 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또 일처리도 좀 하고요. 예,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 오늘 장 잘 끝났죠? 예, 별로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은 없는데요. 예, 오늘 장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S&P 0.15% 올랐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예, 다우도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도 조금 빠져서 예,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출렁거리더니 예, 다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러셀 2000만 예, 중소형주만 조금 빠진 상태로 끝났습니다. 0.3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예, 크게 아침에는 훨씬 더 장전에는 많이 빠져있었죠. 선물시장이 많이 빠져있다가 그래도 예, 잘 끝났습니다. 그래도 걱정한 것만큼 예, 그렇게 많이 뭐 빠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 헝다그룹 사태로 조금 헝다그룹 사태로 약간 예,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뭐 거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예, 부채 상환에 실패했죠, 헝다그룹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건재하게 잘 버텼고요. 유럽 시장이 오히려 자, 많이 빠진 상태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미국 시장은 예, 튼튼하게 잘 버텼고 오늘 기름값도 잘 올랐고 확실히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 이자가 조금 채권 이자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더 올랐어요. 어제 5.5% 올랐는데 오늘 3.5%나 올라서 합이 어제 오늘 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채권 1.4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자, 채권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성장주한테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예, 뭐 대형 성장주 빅테크 오르긴 했지만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얼마 못 올랐고요. 중소형 성장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올라가죠. 예, 5% 3%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좀 부담됩니다. 한 1%씩 2%씩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확실히 채권 시장은 예, 테이퍼링 걱정 때문에 예,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요. 예, 돈이 지금 다시 저쪽 예, 주식시장 위험 자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화수목금 이렇게 또 회복을 했는데 이번 주 자, 다우, S&P, 나스닥 다 플러스로 잘 끝났습니다. 1% 이상 상승해서 끝났고요. 러셀 2000도 한 2% 이상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러셀 2000 올랐는데 자, 뭐 이번 주에 2% 정도 더 올랐고요. 그래서 개별 장세가 좀 펼쳐진 것 같아요. 뭐 오른 주식들은 좀 잘 올랐고 예, 떨어진 주식들은 좀 떨어졌고 나이키 같이 예, 실적이 안 나온 주식은 뭐 가이던스도 좀 낮게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6% 정도나 빠졌습니다. 가치주 치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예,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 CRM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올리는 바람에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 목표 주가를 310불 325불 막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세일즈포스는 어제에 이어서 예, 3%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어제도 한 7% 올랐는데 합이 한 10% 정도나 올랐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테슬라 소식은 테슬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야, 테슬라가 770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아침에 말씀드리기로 764불 예, 그 저항선만 넘어가면 그게 이제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진짜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막 760 막 잠깐 올라갔다가 예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 자, 이제 새로운 저지선을 또 만들어주고 위로 쭉 계속 올라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마 뭐 780불 정도의 저항선이 있긴 한데 자, 뭐 그것도 뚫고 예, 계속해서 올라와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예, 테슬라는 오늘 특별한 소식이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여전히 뭐 텍스 크레딧 8,000불 기다리고 있고 예,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베를린 공장 열리는 것도 열리고요. 자, 딜리버리 22만 대 정도 3분기에 나올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예, 뭐 가을 겨울에 좋죠. 테슬라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들고 가시고요. 좀 아까 피가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회복했다고, 예, 본전 회복했다고 되게 기뻐하시는데, 자, 많이들 회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여전히 잘 들고 예 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니오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중국의 헝다 사태로 좀 중국 주식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니오가 예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한뭐 1.7%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자, 니오는 ET7의 성능 예 시험이 나왔는데, 예,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에서 뭐두 번째로 잘 성능이 잘 나왔다고 뭐 주행 테스트 이런 걸한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있고요. ET7 내년에 나오니까요. 자, 니오는 자 내년에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장도 열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는 예 특별한 소식 없고요. 루시드 모토는 오늘 아침에 예 마이너스를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가 막 줍줍하고 그랬는데, 예, 오늘 플러스로 잘 끝났고요. 오픈도 오늘 플러스로 예 계속 잘 끝났고, 뭐 그거 외에는 소파이도 오늘도 올라서 예 17불대에서 잘 끝나줬습니다. 예, 계속해서 잘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뭐 이자율이 상승해서 그런 것 같고요. 바이오 주식이 조금 예 중소형주 쪽 이쪽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제약 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모더나도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뭐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뭐 일시적으로 뭐 수익 실현이라든지 뭐 예, 이자율 확실히 채권 이자율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 성장주 쪽은 그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고, 그거 외에 또 오늘 호재가 뭐 호재가 특별히 나온 건 따로 없습니다. 예, 많이 올라간 건 역시 카누죠. 카누, 예, 전기 버스 회사 카누 오늘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오늘 금요일 잘 끝나서 좀 다행이고요. 자, 오늘 좀 쉬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예, 월요일날 내구재 주문 숫자가 나오는데, 예, 그게 또잘 나와지면 경기도 또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소비자 예 심리 뭐 그것도 나오고, 다음 주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권도 나오니까요. 뭐 이렇게 큰건 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예, 다음 주에 또 좋은 예, 좋게 예, 시장이 잘 올라가 주길 바랍니다. 화이팅 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치주가 많이 올랐고 성장주가 좀 빠졌습니다. 예, 그거 알고 계시고요.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예, 아, 여기 금요일 이제 오후입니다. 진짜 주말 시작됐고요. 한국에서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미투리 정모요. 아침 10시. 자, 한국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여러분, 안녕.